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야외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연천인데요, 시골에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셨거나 직접 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바로 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빠루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쇠막대기로 돌을 들쳐서 그 아래에 있는 물고기들을 잡는 방식, 그리고 돌치기라고 해서 돌을 굉장히 큰 걸로 돌끼리 부딪혀서 진동에 의해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 그걸 이용해서 오늘 바로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오랜만에 옵니다. 여기는 바로 옥산보인데, 여기서 구출 작전 했었고, 여기서는 또 동자개가 좀 대량으로 죽거나 또 갈수기에 갇혀서 죽는 아이들을 또 구출했던 그곳인데, 오늘은 많은 유튜버 분들이랑 함께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야, 이겁니다. 이게 오한마, 얼음치기 할 때 쓰는 장비. 그 다음에 이거 빠루, 돌들치 때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빠루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정식명칭은 반두죠. 아, 반두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정식명칭은 반두, 흔한 명칭은, 일상명칭은 족대. 족대. 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죠. 세니 형님, 그 다음에 어부님, 그 다음에 까망 형님이랑 네,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야, 여기 조개 되게 많았는데. 그 말조개랑 껄조개랑. 네, 그런 것들 되게 많았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그래, 물고기 이거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자. 뭐요? 이거 깨서 데밀 테니까. 오, 물고기 많다. 이거 돌 한번. 한번. 와, 굵어. 오, 왜 이렇게 커? 오, 되게 큰데. 와. 이거 빠루로. 오, 왜 이렇게 깊어? 빠루로. 근데 이거 안 들칠 거, 안 들, 안 될 것 같아. 들쳐지는 거는. 들쳐봐봐. 이거요? 어, 빠루로 넣어서 들쳐봐. 이거 일단 이거를 엄청 큰데 이게 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 돼? 안 되죠. 이거 엄청 크잖아요 돌이. 아, 그래?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이만한. 오, 모래무지. 모래무지 나왔어요? 네. 아니요, 이거 각시붕어. 이게 참붕어. 참붕어랑 각시붕어. 작은 거는 풀어줘야죠. 오, 족대를 대고.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좋아. 오, 뜬다, 뜬다. 떠요? 진짜로? 어, 떴어. 진짜, 오, 떴다, 떴다. 여기 떴네. 진짜, 오, 뜬다, 뜬다. 많이 뜬다, 많이 뜬다. 아, 이렇게 친 다음에 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왔어요? 오, 어, 모래무지인가? 이거 뭐예요? 이게, 아... 갈치붕어. 어? 아니요, 이거 저 모르는 건데. 뭐야? 모르는 거 풀어줄게요. 예. 얘는 뭐지? 참붕어? 아니요, 얘는 납자루 같은데요. 예, 네, 풀어줄게요. 오, 뭐야, 나와요? 오, 나온다, 나온다. 우와, 우와. 모래무지? 납자루. 이게 모래무지죠? 참마자 유충. 아, 유충. 참마자, 참마자 유충. 애벌레 먹고 지금 정신 못 차려. 참마자 맞아. 참마자 이거 챙겨요? 유치인가? 유치 같아요. 유치 새끼인가? 유치 새끼. 아, 유치예요? 그럼 풀어줄까요? 유치 풀어줘요. 이게 납자루랑 참붕어. 납자루들이 많네요. 요거 다 풀어줄게요, 일단. 어, 먹을 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먹을 만한 거. 여거요? 어, 일단 쳐봐. 예! 어! 네. 아, 힘들어. 얘 돌치기가 생각보다 진짜 힘들어요. 이게 박힌 것 같아. 움직이는데. 공살이 없나? 됐어? 됐다. 올려? 과연? 아, 뭐야, 없어요? 이거 밀어. 밀어인가, 그거? 밀어, 밀어. 잘가랑. 어, 저도 한번 볼게요. 굉장히 이쁜 친구인데, 여러분 이 친구 어떤 친구죠? 무늬도 이쁘고, 저 미러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왠지 망독 종류처럼 생긴 그런 느낌입니다. 가. 와, 이런 곳에서 어떤 생물이 나올까 했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좀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런 모르는 애들도 많이 나와요. 와, 저거. 와, 진짜 힘 엄청 세시다. 돌 엄청 큰데 이거. 와, 뭐야? 왜 소리가 안 나요? 왜 우아가 안 나오지? 어, 뭐 나왔다. 뭐 나오긴 했는데 뭐예요? 돌고기. 아, 돌고기예요? 네, 두 마리 있네. 왜 작지 다? 작아, 작아. 어, 그걸 드신다고요? 알이 엄청 큰 건데. 오, 들쳐지네. 와, 메기 나오겠다, 이런 거. 동작이 아니면 메기? 오, 저기 뭐 지나갔어요. 막 나온다. 오! 뭐야, 오, 동작이다. 와, 나왔다. 이게 작은 거 아니에요? 엄청 작은 거. 와, 세 마리 나왔다. 이야. 와, 이쁘다. 풀어줘도 되죠? 얘네 안 먹잖아요. 작아서. 새우도 나와요. 자, 생이새우도 나오네요. 매운탕 재료. 가. 안쪽 돌로. 여기 이런 데 장어 살잖아요.
그렇지. 짠! 와, 돌고기! 돌고기 크다, 그래도, 그나마. 어, 옴개구리. 야, 옴개구리입니다, 여러분. 독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옴개구리는 식용으로 하지 않죠. 그리고 등에 오돌토돌하죠. 보통 개구리 또는 올챙이로 유일하게 동면하는 종. 어, 나도 몸이 가늠이 안 되네. 동작이 이게 조그만 거. 동작이 맞아? 맞는 것 같아요. 돌고래처럼 생겼어요. 엄청 곤두세웠다,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침 쏠려고 채운 거? 돌고래 같아요, 돌고래. 빨리 가라. 오! 크다, 얘는. 어, 드디어. 먹을만한 놈 나왔다. 드디어 들만한 먹을만한 거. 일용한 양식, 오늘 먹을 거. 돌고기보다 낫지. 돌고기 맛있어? 어머님이 많이 잡으시잖아요, 돌고기. 오, 나왔어. 우와! 오케이! 이야, 한 마리! 어, 장어인 줄 알았네. 장어 대신에 미꾸라지. 딱 보셨네요. 딱 나온 게 보였어요? 보였어요. 눈이 시원시원한 것 같아. 한탄강과 차탄천의 조합이죠. 장갑도 똑같아요. 커플이야. 오, 줄납자루 아니야 이거? 네, 이거는 보호종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보호종이야?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목납처럼 색이 너무 이쁜 거 봐서는 일단 근데 목납자루는 보호종이고 얘는 납자루가 너무 색깔이 너무 헷갈려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목납자루는 근데 티가 나는데 얘는 좀 틀리네. 와, 사이즈도 좋다. 와, 엄청 좋네. 바로 풀어 줄게요. 네. 준다. 평생. 자, 이 가락이랑 우리 어부님이 잘하시는구만. 어, 두 분이서 다 해주셔서 제가 족대질이라도 해야겠다. 빠르질을 너무 못하니까. 나왔다, 이제 나왔어. 뭐야, 매기야? 대농갱이. 이정도면 충분해. 대농갱이? 이거 챙길게요. 챙겨야 돼. 대농갱이 맞아요? 챙겨야지. 맞는 것 같아요. 대농갱이 맞아요. 애싸한 거 보니까. 오늘 맛있게 드시겠어요? 생존하시는 유튜버분들. 배 터지겠는데? 종류별로 잡히고 있어, 한 마리씩. 아, 따라간다. 오, 진짜요? 아, 이제 해져서 안 보일 거예요, 이제. 우와. 역시, 치니 아빠. 와. 힘이 엄청 세서, 이거. 뭐 찢어진 것 같아. 어, 걸렸다. 아이고, 물이 들어갔어. 아, 그런가 보다. 오, 뭐야, 하나 눌렸어. 그래도 옆에 있는 애 먹을 수 있지 않아요?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거 돌고기. 살았다. 네, 제가 들고 갈게요. 제가 해볼게요. 이걸? 네. 빨리 들어볼게요. 잠깐만요. 어떤 돌이죠? 이건가요? 네, 됐습니다. 열로 몰아주십시오. 여기 흐르는 물 쪽으로 몰아주세요. 몰아주세요. 아이고, 어, 그래도 먹을만 한데요? 먹을만 하지 않아요, 돌고기? 아니야, 작아요. 어떤 거요? 납작한 거 말하는 거예요? 큰 거 말하는 건가요? 지금 바닥 됐어요. 들수가 합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거. 잘 봐. 예. 네. 무조건 있다, 이거. 아이고. 참 맞아죠. 풀어줄까요? 이거 챙길까? 이거 한 마리. 한 마리만 이거. 나머지 풀어줄까? 아, 저기 없다고? 어, 잠깐. 진짜로? 잠깐. 어, 진짜 장어다. 장어다. 내 밀고 하지 마. 내 밀고 하지 마. 갔다. 들어. 잡았다. 아, 근데 금어기인데. 아, 금어기죠. 장어가 왜 있어? 역시. 어, 진짜 장어네? 어부님 장어랑 좀 연이 있나 보네. 와, 장어 진짜 뭐 잘 든다. 와, 아. 노란색이네. 어부님 왜 이렇게 순발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있길래. 그래서 와. 자세히 봤는데 완전 색깔이 바닥 색깔이 똑같아 가지고. 이거 바로 풀어 줄까요? 어, 바로 풀어 줘야죠. 아, 아쉽다. 또 한번 잡아 봐도 되죠. 어, 잡아도 돼요. 이제 풀어 줄 건데. 와.
물에 센데. 어어어어어 미끄러져. 거기다 붙여. 거기다 붙여. 거기다 붙이면 안 돼. 노딱. 아 그게 미끄러져. 아 노딱 노딱. 잠깐 50 오늘 됐다. 50 좀 넘겠다. 아 근데 장어가 나오네. 금어기가 어떻게 돼요 기간이? 3월 말까지. 네, 3월 2월 말까지인가 3월 말까지인가? 3월 말이요? 네, 10월 1일부터. 아 풀어줘야죠 이거는. 네, 얘는 풀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지 뭐. 자. 여름에 좀 잡혀라 좀. 방생 방생 유튜버. 노란맨. 풀어주는 걸 찍어야 돼요. 안 찍으면 이제 증거가 없어서. 하나. 아, 여러분. 근데 얘 왜 여기 올라와 있었어요, 얘? 얘 안 가는데 또? 우리가 돌친 들에서 돌에 서 나온 거야. 아. 소진한다. 우와. 잘 봐. 가시죠. 가자. 먹을 건 찾아야지. 내 생각에 어부님 지금 아쉬워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 오! 나는 애들 있는 거 같아. 응? 슈! 작은 애들 있는 거 아, 돌고기 엄청 많다. 새우도 많은데 형님들 새우 잡아서 먹어요. 어 진짜 맛있는데 돌고기입니다 여러분들. 돌고기는 다 풀어줄게요. 돌고기가 여기 돌 사이에 있는 거 뭐 먹나봐요. 이끼 먹으면서 살아요? 돌 사이에 있는 걸 엄청 잘 먹고 돌에 잘 숨어 있어서 돌고기가 보네. 아니면 돌을 들쳐서 나와서 그런가? 돌 밑에 있어서. 와 이거 엄청 크다. 이거 한번 대볼까요 제가? 잘 봐야 돼. 네, 제가 대볼게요. 네, 장어도 오셨으니 저는 족대지라고. 굉장히 의욕적이 됐어. 장어 오니까 없지? 안 되나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기대를 품으면 안 나왔네. 오, 줄 새우 엄청 크다. 뭐 있어요? 새우야, 새우. 새우 한 마리 넣어놔야겠다. 자, 여러분들 이게 줄 새우라는 건데 등에 줄무늬 보이시죠? 이게 육식성 새우입니다. 이거 드시라고 넣어놓을게요. 야 경치 보세요. 여러분들도 겨울이나 여름에 시골에 가면은 아버지 또는 지인들이랑 내 동네 형들이랑 한 번씩 해보세요. 내 동네 형들이 장어 잡아주고 그러거든요. 네? 여기. 아, 네, 제가 이거 해볼게요. 내기 나와라, 장어 나오지 말고. 와, 막힌 많지. 이거 풀어줘요 이것도? 근데 진짜 작다. 여기는 왜 이렇게 작은 거밖에 없지? 돌고기랑 불고기네요. 아 미소개미는 아닌 것 같아요. 풀어줍시다. 아 물도 차갑고 한데 정말 재미집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발로 해볼까요? 아니 여기서 손으로 들어보자. 어 제가 발로 여기서 해볼게요. 아 이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네. 느낌이 했던 거야. 느낌이 했던 거야. 어 뭐야? 했던 거야. 뭐야? 아 신기한 뿌리입니다. 식물 뿌리.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유중의 미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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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만 더. 아! 아! 안 돼! 내가 할게. 네! 오, 된다! 밑에가 다 뻘이야.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갑니다. 이게 계속 하게 되네요. 몰릴까요? 와! 대박이다. 영은 어디가? 풀어줄까요? 불고기?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갑니다. 오늘은 뭐 맥이나 동작의 아이들 잡으려다가 장어를 잡았네요. 근데 바로 풀어줬어요. 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이 될 겁니다, 여러분. 와, 근데 이런데 진짜 장어 살겠다. 아, 장어가 있었죠? 살구나, 이런데. 이거 박힌 돌 같아요. 와 여기 진짜 장어 구멍치기 하면 운 좋게 하면 잡히겠다. 운 좋으면 잡힐 것 같아요. 운 좋아야. 운이 안 좋아. 장어랑 좀 면이 있나 보네. 우와. 장어 진짜 잘 군다. 와, 한 아까 만져봐. 그 돌에서 나왔다. 그런가 봐. 제가 오늘 꿀이 시킨 거 보니까 자연산. 와 노란색이네. 자연산 장어. 어부님 왜 이렇게 순발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가 있길래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완전 색깔이 바닥 색깔이 똑같아가지고.